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축제인 지스타가 나흘간의 행사를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올해 행사에는 20만 명 가까운 입장객이 몰리면서 게임 도시 부산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열기가 뜨거웠던 그 현장을 최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게임 캐릭터로 변신한 여성이 무대에 올라 한껏 뽐내기 시작합니다. 게임 캐릭터가 현실에 나타난 듯한 모습에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의 제작력에 대한 검증을 받고 싶었는데 그 피날레가 지스타였거든요. 해외에서도 한국의 코스프레가 굉장하다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코스프레 어워즈는 해가 갈수록 열띤 경쟁을 보이며 지스타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연자 참가자 수준에 있어서 가장 놀란 해가 아니었나.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다 못해 감탄을 넘어서 감동까지 왔어요. 지스타가 열린 백스코에는 휴일을 맞아 하루 종일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도 이렇게 게임 팬들로 가득 찬 모습인데요. 인기 있는 게임을 체험하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게임 업체마다 신작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올해는 8년 만에 참가해 7개 신작을 내놓은 NC소프트와 3년 만에 지스타에 참여하는 구글 플레이 등 국내외 최정상 게임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나흘 동안 행사에 방문객 수도 지난해보다 늘어나 19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부산에서 지스타를 하게 된다면은 꼭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워낙 넓고 게임이 많아서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서 꼭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도 더해지면서 방금 전 8시부터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드론쇼와 불꽃 피날레도 마련됐습니다. 게임 도시 부산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지스타 2023. 뜨거운 관심을 뒤로하고 다시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